4세대 MP5가 도착했네요. 박스가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마루이답게. 한번 볼까요? 내부에 설명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군요. 스티로폼 그리고 탄창. 이것은 예비 탄창으로 있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네요. 소음기를 꼽을 수 있는 어댑터. 본체 호복꽃무. 호복꽃무가 이번에 좀 일반 전동과는 다르죠. 비비탄과 마개. 작은 6광렌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분해를 해서 호복고무를 장착을 할 겁니다. 비춰주는데 호복고무가 일반 전동과는 조금 달라요. 얼마 전에 출시됐던 마루이 MK46과 같은 호복고무 사이즈. 그러면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네, 배터리 하우징 배선이 있어요. 그리고 스톱 부분. 스톱과 핸드가드는 아주 손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챔버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나사 두 개를 분해를 해야 돼요. 십자 드라이버고요. 여기 보시면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MP5가 고장으로 수리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호복 누른 고무가 없었습니다. 호복 누른 고무가 없고 호복 고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해외 직구하셔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사격장에 사용할 총이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걸리는 이유가 고무 오링이 있어요. 스페이스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하부를 분해합니다.
가부 없이 MP5. 그리고 뒤에 핀을 분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 핀을 분해하셔야 가부가 분해가 됩니다. 실수가 거의 정확해서 기분 좋게 빠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챔버가 보이는데요. 챔버에 보시면 이쪽에 걸쇠가 있어요. 걸쇠를 누르고 챔버를 살살 뺍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선이 정리되어 있는데 배선을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자, 챔버가 분해됐습니다. 챔버는 옆으로 돌려서 락킹을 풀고요. 여기는 또 누른 고무가 있을지 탈락되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른 고무가 있네요. 누른 고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른 고무를 넣고 이럴 때는 시네츠 고리스를 조금 발라서 넣어주시면 공간에 쏙 위치하게 되죠. 준비되어 있던 호보 고무도 방향에 맞게 호부고무를 챔버에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조금 발라주시면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걸 바르지 않으면 넣다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생겨요. 바를 때는 안쪽에 들어가지 않게 겉면만 살짝 발라줍니다. 아랫부분은 홈과 일치되게 맞춰주시면 윗부분은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호브 누른 고무가 들어있던 네이버를 설치를 합니다. 약간 탄성이 있죠? 그리고
링을 꼽을 때는 오링은 잠시 빼주시면서, 물론 반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 개인의 방법을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해제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넣으신 다음에 제가 했던 오링을 다시 넣어줍니다. 상당한 비료죠. 이너바렐이 아웃바렐 안에서 놀지 않게 말 위에서 직접 홈을 내서 오링을 끼우셨습니다. 그리고 누른 단세를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뽑았던 핀을 다시 연결합니다. 연결하실 때는 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망치보다는 반대편에 뺀지로 이렇게 찝어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살짝 누르신 다음에 안쪽 레버 홈에다가 껴주십니다. 이제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락카를 모양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딸깍 소리 나면 제대로 장착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의 반대로 다시 설치하도록 할게요. 챔버를 아까 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핀이 왼쪽 방향으로 가게 집어넣으시고 딱 소리 날 때까지 예, 눌렀습니다. 반대편에는 선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저도 조립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량밖에 수입이 안 됐다는 게 참 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나면 또 많이 수입이 돼서 많은 유저분들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시브를 넣을 때는 선이 씹히지 않게 잘 넣으세요. 그리고 아까 뽑았던 핀을 이 부분에 넣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무망치로 살살살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가죠. 하부 핀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전면부는 아까 그대로 꽂아주시되 배선이 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좀 비춰줘, 배선이 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정확하게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볼트를
볼트를 조아주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너무 세게 쪼면 야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살짝 쪼아줍니다. 스톱. 마루이를 조립하고 분해하면서 느낀 건데, 아, 역시 깔끔하게 잘 만든 회사다라는 생각은 변치 않네요. 스톱까지. 네, 다 됐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